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임이자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오늘 역시 함경북도 도보위부에서의 구사일생 탈출기 2탄에 들어갑니다. 전번에는 그 잡혀가는 거의 쏙혀 넘어가서 청진까지 제 발로 걸어서 먹을 거 다 지고 간 그 아주 어처구니없는 기가 막힌 도보위부 영창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심정을 이 구독자분들인데 이야기하자면 여기 막 뜨거운 게 이게 먹은 게까지 올라가 차면서 그 억울함. 아, 그렇지. 야, 왜 안전부 보위부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한 명도 없을까? 난 왜 이런 빈농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 나라로 원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조상부터 우리 부모부터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 이게 내가 만약에 간부 가족이 어느 자녀나 우리 뭐 백두산 줄기 누기 빨치산 했단 나를 이렇게 이 속을 이 돼지불 같은 데다 걷어였겠습니까? 그쵸? 그렇지. 개처럼 개들어가게 아니. 이게 인권유린의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이게 섞어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막 이 구루장에 앉아있던 여자들이 나를 무서워서 싹 벽에 갖다 붙어. 어젠가 옆에 뭐 걸치는 거 싹 발질을 찼어요. 싹 발질을 차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막 구부러 가며 울었어요. 굴러다니면서 울어. 구불매 운단 말이야. 구불매. 구불매 막 계속 오는데 어느 개요 어느 놈이 하나도 와서 이거 하나 울지 말라 어쩌라 이런 말을 하여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 놈은. 그래서 기꺼이 울어라 가만히 내버려라는데 저녁 시간에 딱 됐단 말이. 무슨 밖에쯤에다가 구구 꼴떡. 바보는 그래도 알루미늄 이런 국그릇 같은 데다 밀어 하나씩 층층대 이렇게 쌓아서 이 감방 이런 세살창 앞에 있는데 그 감방으로 배식구로 인원을 해서 그 인원만큼 딜에 보내고 그 다음에 국그릇 또 딸로 빈양재기를 주면은 그 빈양재기에다 그거 하나씩 그 개요가 국자를 담아서는 하나 들여보내면 그 앞에 앉아있는 아가 뒷사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준다. 원거리 배식식으로. 밥집 가야 되니까 아들 다 올리더라고. 아줌이 아무리 울어도 아이디어 이기는 들어온다면 아이디어 일어나 안 써. 그러니까 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을까 배속관 딱 앞에 앉을 때다. 거기 앉았어요. 눈물을 뚝 끊고 앉아서 소리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리며 무슨 생각인들 못해봤겠어요. 엄한 가지, 우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 밥이 쭉 들어오는데. 근데 내 옆에 머리 새타얀 여자, 할머니 같은데 얼굴은 그렇게 할머니 아닌데, 이 여자 나를 꼭 찌르던 게 비닐봉지로 빈 거 하나 주면서 나를 뭐 이러더라고. 이 밥을 지금 당장 먹지 마오. 요 비닐봉지 안에다 다 챙겨. 내 딱 하는 대로 따라하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뭐 일단 이 들어온다면 어찌겠습니까? 옆에 사람 거 따라야지. 밥은 모두 이렇게 다 비닐봉자에 써대고 국만 자꾸 마십니다. 근데 저쪽 8호 간방까지 있습니다. 무산은 10개 간방인데 여기 도보입은 8호 간방입니다. 근데 저 끝에 말까지 다 주고는 다시 또 여기 와서 나머지를 더 또리 줍디다. 다른 여자들은 또 이렇게 더 먹겠다 했는데 난 내국도 이 옆에 사람 다 주고 지금 무슨 정신을 먹어요? 못 먹지. 감옥 들어가서 척인데. 그런데 이 옆에 앉은 여자 그러더라고. 쟤 이거 뭐 어디서 왔어? 그래서 무산. 내 무산이요. 아. 쟤 자영이란 소리를 못 들었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야 소문이 기차게 나는데 젖 먹는 아들까지 다 압니다. 자영이라는 게 주초 수출품 공장이 있어요. 뭐 이런 여자들이 무슨 옷이랑 잠바랑 해서 어디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 피부 공장이 있는데 그게 총여명의 연장하던 여자인데 소문난 게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검은 돈을 먹어서 종신에 갔다. 이렇게 소문난 여자인데 지금 내 옆에 앉았단 말이야. 아이고. 내 자영이요. 이랬단 말이야. 내 부산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밥을 절대 먹지 말고 국만 마셔 그래. 이 밥도 다 같이. 아이 그러지 말고 그건 사고 있으래요. 그 다음에 우선 밥 다 먹은 다음에 줄을 쪼그맣게 두 줄 앉혀놓고
앞에 세살차인데 거기 카메라가 딱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CCTV라고 하지. 이렇게 모든 무릎을 탁 하고 요 무릎 위에다 주먹을 이렇게 딱 놓고 얼방자 들고 하루 16시간 이렇게 그것만 봐야 돼요. 아, 그 카메라만 딱 봐야 돼요. 옆에 머리를 돌렸다거나 조그만 어떤 행동하면 기계실에 앉아서 TV를 8개를 놓고 앉아서 보던 사람들이 찡 달려와서 이만한 작대기로 여기로 앞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딱 개를 잡듯이 두드립니다. 아이고. 개를 잡듯이. 아이고. 그러니까 다 그 매를 아이 맞겠다고. 근데 이것들이 그래도 인권이라는 건 조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먹어보고 하신가 하면 개우들이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나 들어오면은 30분, 20분 운동 시간을 줘요. 자기 그 시간에는. 그러고는, 야, 운동 시간이다! 이러고는 운동해라! 이러고는 자기 또 재벌장 어디로 가는지. 근데 운동은 바깥에 나와서 하나? 아이, 그 안에요. 요 방보다 더 좁은 데서 빙빙빙빙 돌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러고 그 시간에 빨래 할 건 빨래도 하고, 똥을 넣으면 똥도 넣고. 그래서 요렇게 앉혀 넣는 걸 풀어놓을 뿐이로구만. 예. 예, 두 시간 어간에 딱 20분 내지 30분 운동 시간을 줘. 모르겠어. 내 시계에 있어서 봐서 알겠어. 그래서 내 짐작으로. 근데 그 시간에 숭숭숭숭숭숭숭숭 말한단 말이야. 저는 어째 와서, 저는 무슨 죄요? 뭐 시계 쪽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하룻밤 딱 자는데 이튿날에 나를 사모반방으로 옮깁니다. 이 같은 무사는 같은 무사끼리 아이 있게 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 카메라를 본 것 같아. 둘이 쏙딱지 하는 거. 사모감방으로 옮기기 전에 저녁 때 됐는데, 저녁은 5시, 6시에 먹여놓고, 진학 밤 10시 될 때까지 앉혀놔요.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녁이 어둑수그리 하면 운동 시간 안 줍대. 낮엔 자꾸 운동 시간 주는데. 근데 내 옆에 앉아놓지. 항상 자기 번호를 대는 78번. 제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성길로 또 스피커 같은 게 말해라. 대변 볼 수 있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노치 일어나서 딱 나는 지금 이 대변 누는데 또 보이는데 앉았단 말이에요. 집이 쪼 호박대가리처럼 앉았으니까 쫙 피를 쫙 그래서 그 다이루에 그죠? 피 받아내더라. 내장 출혈인 것 같아, 내장 출혈. 걔네도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약은 이튿날 아침에, 죽은 척돼. 9시 되면은 회진을, 군인데, 이렇게 벼로 단 군인데, 이런 나무 한 통인데, 여기 이렇게 손잡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 캄캄하다 하면서 약을 막았어요. 그리고 감방마다 들여다보면, 지난밤에 열이 나나 없니? 설사 하나 없니? 이 죄인들이 죽으면 자기네 책임이지. 자기네 감옥 가지 뭐. 그래. 오직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주는 척 하지 뭐. 미결수일 때 죽으면 자기네가 다 뒤집어쓰고. 다 뒤집어쓰고 죽어야 돼. 그 사람 죽어야 돼. 지급자가 죽어야 돼. 근데 그대는 언제 그 죄수번호를 받... 그 구르장 대륙 들어가기 전에 네 번호 며칠이라고 딱 알려져요. 옷에다 번호 달고 있구나. 옷에 번호 아니에요. 그거는 교도소로 딱 가야 그렇지. 구르장 안에는 옷에 이다 안 달아요. 야! 네 이마 78번이네. 너 69번 일어나라. 본인만 자기 번호를 알아요. 그리고 개호들이 이 사람의 번호를 다 알아요. 어느 감방이 누긴 몇 번이라는 거. 다 1년 넘게 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안에서. 그래서 해진하면 피를 쫙 쏟았대다. 수돗물을 그 호수로 지고 또 다 청소를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게 딱 요만한 테이프 같은 거 덜덜덜덜만 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그게 화장지라 내가 쓰는 화장지. 그리고 그 정어리 비누로 만든 비누로 이렇게 반조각씩 내줘요. 그걸로 자기 옷 세탁해. 이 속옷이랑 세탁해서 저기 뭐야 밤이 되면 따뜨등 따뜨등 따당 따당 하고 스위찜이 와요. 그럼 증기로 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다 관에다가. 널어서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치가 그렇게 아파하던 게 자기는 오라지 않으면 이제 재판을 받고 저기 보이부 관리소로 간대요. 그러면 글쎄 그렇게 전 자켓도랑 털옷이랑 날 다 주세요. 아, 그 감방 안에 입고 있던 거. 판 받고 갈 때는 예, 그 교화 안에 단체복을 입혀서 보냈대요. 거기다 번호까지 다 붙여가지고.
죄이 다 필요 없어. 죄 있어. 그 할머니 무슨 죄게? 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무산의 서무이던 게. 96년도, 7년도, 8년도 사람이 무리로 죽어나는데 이 사람이 중국 태생이에요. 60년도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미공급 세월이 되니까 중국 친척들이 막 도와주려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97년도, 8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많이 중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서 국경연선에 기독교를 많이 세우고 기독교에서는 북한에 선교 사업을 나왔단 말이에요. 복음. 복음 전도 사업을. 너네 김일성 믿으면 아이 된다. 하나님 믿어라. 이런 거 복음 전도 나왔는데 이 집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집에 나와서 이제 복음 전도 때문에 중국 장사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장사물 거나 가져오면 이게 자기 순친척이니까 이런 구라다지를 봉투 딱 한 데다가 북한 동포들에게 이러고 거기다 달러랑 딱딱 해서 보내줬는데 이 여자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인데다가 이불, 아들, 동복, 쌀, 강냉이 탄거 지원했어요. 북한 고아원. 예, 예, 예. 북한 사람으로서. 그 꽃대비 숙박소에다가. 그런데 이 여자 잡히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놈이 북한에 보이시더니 비밀경찰들은 사람을 많이 죽여버려 하네. 니 몇 주 감옥에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로니까 담당 보이시더니 이 집은 누나 누나 누이 누이 하며 그렇게 가깝게 다녔단 말이에요. 왜? 여기 본색을 알려고 그 비밀을 뽑아내려고 너무 가깝게 다니던 나머지 뭔가 낌새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차 여기 뭔가 기도구나 이래서 이제 자기 그 군보위부 이게 기관에다가 가택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후에 알고 된 게 나 이 여자 입에서 들은 게 아니고 후에 또 내가 더보부 갔다가 봤다 할까나 자영이가 알을 못 낳아서 낳아서 키우던 아들이 있더구만. 그 아들이 장가간데 그 아들을 우연히 내 아는 집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아 우리 어머니로 감방에서 만났다면서요. 그래 너네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 쫙 한단 말이에요. 김경수란 새끼예요. 담당 담당 보시더니 김경수 나를 잡아거둬였고 이 새끼 공로를 세워 더보이브로 저기 뭐야 저 출세해서 더보이브로 나갔어요. 김경수 아 김경수 꼭 알려줘라. 살아서 돌아가면 널 잡는다. 그런데 가택수색 순식간에 와 하는데 이 엄마가 왜서 그 봉투. 돈 봉투를 그냥 보관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나올 때 정말 97년도 98년도에는 호랑이 담배 필 때 어젠가 뭐 그 진보 딸이 두 자동차 시대는 거 샅샅이 안 뒤져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섬동복 소박이다 이렇게 꼼치가지고 온 거 그 봉투는 다 불에 태웠어야지. 북한 동포들에게. 이거 뭐예요? 한국도. 한국도이지. 어, 그럼 그렇게 되지. 이 남조선이 계례도당이 검은 돈을 먹었다고 이러더랍니다. 경수 새끼가 이러더랍니다. 누이 미안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군요. 족쇄로 그 새끼 딱 채우더랍니다. 자기네 엄마를. 근데 그 해 12월인가 11월인가 제가 모르겠어요. 재판 받습니다. 그래서 양력설이 되기 전에 트럭 같은 데다가 연한 회색 누빈 동복 바지 저거를 입혀가지고 맨미츠 실어가지고 갑니다. 그럼 관리소로 넘어가는 거로구나. 수송. 수송. 함경북도는 수송. 수송 정치법인 수용소로 보내요. 수송. 청진 딱 가기 전에 수송에. 그런데 갈날 밤 딱 자고 나로 3호 감방에다 옮깁니다. 근데 이 1호 감방으로 가요. 와글와글와글와글 하서 잠자리도 없었는데 3호 감방이 오니까 내까지 들어갈까나 하나 둘 셋 넷 내까지 다섯이란 말이에요. 1m 간격으로 딱 앉혀놓습니다. 1m 간격으로 제일 앞줄에 둘 또 1m 간격으로 그 다음 둘 그 다음 내 제일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한 달 반은 나를 안 찾아요. 아무 예심도 안 하고 없어요. 만나지도 않아요. 안 쳐놓나. 근데 다 풀려나와서 더 생각해보니까 여 딱 배식구 앞에 앉은 경성 여자가 내 부친 간첩이더라고. 어진감에 사람 나를 만나지도 않고 무슨 일로 잡아봤는지 취조도 아예 하고 조사도 아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다요, 이가. 짬만 되면 이 감방벽 손톱이 피나게 긁으며 울었어요. 그럼 저 가부가 결정도 안 나지. 가만 내버려두지. 속이 재야 된다. 속이 재가 되지, 그러면. 계속 빠드득, 빠드득 긁으며 울면은 이 딱 내 옆에 눕는 여자가 있나 봐요. 언니, 언니. 나이 몇 살인 건 운동하면 다 좀 통성했을까, 언니랍니다. 언니, 언니 왜 잡혀와?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무슨 일로 잡혀왔니? 나 집에 난 라진 장사 갔다 왔는데 나로 자기네 뭐 보이부에서 나로 평병가를 쓴다고? 저 뭐 오늘로 쓰겠다고 데려온 게 지금 여기다 이렇게 있다. 야, 언니 진짜 무슨 짓인지 뭐, 난 모른다. 이 간날은 나한테 붙여서 계속 말을 토하게 했더라고. 모른다. 이것도 내가 제절로 내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벌써 이미 내 서른아홉에 잡혀갔는데 내가 31살 때 우리 언니가 교화소로 갔다가 나와서 1년 만에 나와서 우리 형제 다섯 여섯 대 우리 했는데 며느리 나는 며느리 3번 갔어요. 1년 동안에 우리 언니 탁 교화소에 나와서 무산에 내 집은 먼저 와요. 세상에 사람은 니밖에 없다. 형제라도 나는 니밖에 없다. 왜?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며느리를 찾아가 그 담당 여자 선생님이 내 집에 중국 물건을 가득 깼다 져서 이 선생님이 우리 언니를 귀차게 잘 봐줬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 언니가 우리 집으로 탁 와서 나한테 다 절절하게 강연해줬어요. 뭔가 그 어떤 불법 행위를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단독으로 해라. 단독으로 해라. 그러면 100번 잡혀가든 니 혼자 비밀을 끝까지 지켜서 살아나올 수 있다. 두 명이 같이 협력? 비밀이 없다. 둘 다 같이 잡아야면 딸로 딱 가다니면 100% 쏟아놓게 돼 있다. 이거 언니 첫째로 경험을 주고 두 번째는 뭐인가? 일단 잡혀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죄로 내 입으로 뱉어놓기 전에 법관들이 입에서 니 이런 거 했대니 했대니 해도 그것도 100% 증거가 없은 이상은 부인해라. 부인해야만이 사는 길이다. 너 언니 이 바보 모조리 등신 바통은 그걸 뭐 솔직하게 받아놓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결함을 다 털어놨길래 나가서는 고치리라 이렇게 해서 난 솔직하게 턴 게 그게 죄가 쌓여서 몇 년 전부터 들어갔다. 뼈에 사무치는 원 아니니까 동생아 너는 똑똑하니까 언니 말은 명심하겠지. 이게 내 30살 31살 때 언니한테서 교육받은 게란 말이야. 그래서 오직 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내가 뭐라고 물어봐도 모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억울하게 왔다. 억울해가 나는. 그다음에 또 막 너무 세게 울면은 어째 우어. 언니는 무슨 뭐 결함이 없이 왔다면 나가겠구만 뭐. 근데 왜 우어? 나는 남편 뭐 내 어째 우리 여자부지 말 아이들었던지 모르겠다. 오 난 별일 다 있다. 여기 돌아오면 새끼를 보고 싶어 뭐도. 손톱이 피나게 울더만은 어머나 세상에 내가 요즘 여기 1년 넘게 있어도 언니처럼 남편 보고 싶어 운다는 사람 처음 본다는 거야. 네 진짜 남편 보고 싶어 울었나?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일단 내가 그래 이랬어요. 새끼 둘은 앞날이 창창하다. 얘네는 이제 성인이 되면 둘이 다 짜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 나면 엄마도 잊어질 게다. 우리 남편은 지금 이 배급도 아니지니 험한 세상에 새끼 둘이 달렸을까 어느 여자도 와 살겠다는 게 없다. 사람 가뜩이나 거짓식하고 어진 사람이 이거 어떻게 입니? 나는 그저 내 마음 없으면 저 남편 죽는 사람인가 했어요. 내 그저 이 남편 목숨은 내데 달렸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혹시 저 감지로 500kg인지 받은 거 가지고 또 감자 강냉이 삶은 건 총살한데도 먹어보겠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자 뭘? 감자 강냉이? 감자하고 옥수수로 삶은 건 총살한데도 못 먹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감자 배급이 지금 우만의 꼴떡이었고 내가 이게 잡혀왔단 말이야. 난 막 하려고 해요. 그래 남편한테도 쌀밥이 엄마를 떠놓겠는데 그거 못 떠놓을까 그걸 내 막 울고 그리고 새끼들은 불쌍하지 다 그들은 지들 커서 이제 시집장가 가면은 제 자고 만난다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지. 불쌍한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난 또 이간한데다 그 말은 안 해서 우리 남편이 하지 말란 뜻을 계속 했거든. 동항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이건 안 되던데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가 하면 남편이 나한테 계속 이랬어요. 삐삐죽이란 게 뭔가 하면 토끼 먹는 토끼 풀을 삐삐삐삐 하는 거 몰라요? 평양시내에서 살다 나니까 삐삐죽을 먹으면서도 마음 가볍게 좀 살자. 나는 이 쌀밥이 내한테는 귀찮아. 시끄러워.
배불러도 난 귀찮아. 시끄러워. 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불안해 못 살게 이렇게 살지 말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볍게 좀 살아보자. 마음 가볍게 좀 소박이 좀 가볍게 살자. 아, 자, 진짜 순진한 엘리트였네. 남편이 고정한 사람이었네. 이걸 계속 나한테 말했는데 내 왜 이 말을 아이 들었던가. 이게 가슴이 끌어버려서 그렇게 남편 말을 아이 들은 게 후회납니다. 그래 자꾸 운단 말이에요. 그래. 오, 난 별일 다 했다. 내 이따 여기서 나가면 내 언니네 집도 서서 말해줘. 내 언니 집 가서 남편 꼭 보겠어. 꼭 보겠어. 무슨 사람인데 이렇게 우는가 하고. 자기 1년 넘도록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사람 못 봤대. 아, 그녀는 왜 거기에 들어갔다? 완전 과부인데, 북한은 과부들이 직장 생활을 무조건 해야 돼. 남편 그렇지. 없는 사람. 아, 그치. 그치. 부장자가 무조건 직장 생활을 무조건 그래, 해야 돼, 그거는. 그래, 들어간 게 지배인과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 지배인은 유부남인데. 걔 또 둘이 또 해. 어떻게 도강해서 중국에 가 영 도망쳐가 살자고.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엠네를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대. 좋아한다고 막 머리 잡아 데리고 써놓고 막 기사 대기 방하는. 이래서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아마 이 여자인데 영 넘어간 것 같아요. 걔 우리들이 이 나라에서 살지 말고 중국 가 살자. 이래서 중국 넘어간 게 한국 기도를 걸렸답니다. 한국 어? 둘이서 한국 기도에 걸렸답니다. 한국 기도란? 한국을 도망쳐 오기 위한 범죄자들이다. 그걸 한국 기행, 한국 기도, 한국 기도. 한국 기도? 네. 그래, 한국을 도망치자는 걸. 한국 행 기도로? 네, 기도로. 그래, 지금 어서는 둘이서 정신 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독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조리는 말 끝마다, 내 이제 꼭 내 노예 나가면 내 언니 집 가서 내 그 아저씨를 좀 얼굴 봐야 돼. 나 이런 사람, 내처럼 남편 때문에 우는 사람 처음 본대요. 그런데 구로장 생활에 대한 거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도보이브 구로장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데인가?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보름 20알이 지나니까요. 내 여기서 우선 기어코 살아나가. 어쨌든 이 아들 내한테 알려줬나 봐. 내처럼 앞에 공짜가 붙은 거는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대. 몸이 소굴에 잡혀가 정신만 사람은 살아난다. 힘을 줬대다. 우리 이미자님의 번호는 0XX. 그건 숫자입니다. 0이 앞에 붙었다. 그 얘기는. 살아나갈 수 있대요. 그 다음부터 힘이 나더라고. 그 다음부터 운동 시간이 되면. 그때 정성옥이 금방 나왔을 때. 정성옥이가 연안의 행군 시기에 마라톤에 나가서 이렇게 가서 1등 한 게 말을 잘했잖아요. 눈앞에 장군님이 보여. 내 장군님 그리면서 달렸다고. 그래서 이갈라, 그 이갈라 새끼 왔는데 저기 뭐야, 공화국 영웅이 떡대잖아. 두둥아리로 잘 올려가지고. 난 어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한국분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쌍말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게 격분에 치가 떨리면 입이 고아질래야 고아질 수가 없어요. 북한 말할 때는. 아, 저 욕쟁이 할머니예요. 예. 이제 저기 감방생활. 감방에서 하고 지금 있는데 딱딱 운동 시간 주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어느 때 이제 중앙에서 무슨 중앙 총 검사가 내려와서 너는 정신을 가라, 너는 살려나간다 이거 판결하려니 이러는데 그것만 목마르게 기다린대다. 그 재판만을. 그러면 그 재판도 희망이 없지 뭐하고 이렇게 운동하려 이런 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다 읽고 세워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기모도 쓴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운동하자고. 어머니 내일이 죽어도 오늘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일이 죽어도. 우리 옛날에 김형건 선생님이랑 보세요. 하여튼 혁명역사는 깨끗이 용해 먹었어요. 누리의 분노불 김일성이 친삼촌 김형건이가 이게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누리의 분노불 영화 본 생각납니다. 아, 맞지? 아, 그건 외우고 싶지 않아? 너다 하늘로 걸어가. 그분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웃으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죽었지 않는가?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누리분불에서 김영건 선생님이랑 보세요. 예? 얼마나 그 죽는 순간까지 미래에 대한 확신성. 이야, 완전 멘탈 갑이다. 조국이 꼭 독립된다. 대선 독립 만세. 엄마,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내 다 읽고 세워서. 자, 정성옥이처럼 우리 뜁시다. 이거에 우리 30분 동안 뛰면은 정성옥이 그 코스 달린 거 많이 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켰어요. 아이고. 내가 이 감방 안에 사람을 내가 다 선동해서 일컫어. 그렇게 운동하였던 사람들을.
개호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아, 보지 카메라가 있다며? 그 자료가 CCTV가, 어. 자료가 담당 황가바이 황가바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예감 각자 근거는 없고 내 예감이에요. 왜? 아, 그럼 무조건 들어가지. 그리고 왜? 그때 율동체조가 딴딴따라라따따라따따라따따라라라라라라 이게 있는데 내 이 사람들 그거 배워줬어요. 너 시간이면 허리에다 서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입을 싸주면 유치원 선생이니까 저런 거랑 저렇게 이쁘게 잘하는 거고 야 유치원 선생 다르구나 이랬어요. 그 율동체조로 감방 안에서 다 배워줬어요. 우리 사람들인데다가 뭔지 몰라도 무슨 운동을 하긴 했구만. 자유운동. 예, 예, 예. 자유투사 비틀어만 기질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봐봐요. 내가 죽는다 하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딱 무릎에다 손 놓고, 저녁 6시에 먹였는데 밤 10시까지, 7, 8, 9, 4시간. 나는 도바이비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4시간이었어요. 계속 졸려? 또 눈을 붙여도 또 앞을 팍 꼬꾸라, 옆으로 꼬꾸라지고. 세상에 잡으러 온 거 잡는 게 제일 고통이 때다. 아, 그렇지. 근데, 기자님, 거짓말 한마디 없이 매 한 번 안 맞았어요. 개어들이 딱 카메라를 보다가 내 거다. 이 네 시간 앉아있는 다니기 검은 중에 그런 거 뭐 없어요. 그 카메라를 보다 못해서 뚝뚝뚝 떼어와서 저기 앞에서 야 공 몇 번 일어나 일어난다 이게 그 화장실 배속관인데 이렇게 여자들이 앉으면 머리 보일까 말까 하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막힌 공골 턱이 있어요. 시멘트 턱이 근데 그 턱이 너비가에 제 생각에는 12cm나 될까 그거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이쪽 그 카메라 쪽으로만 여기는 화이트를 내서 누기 어전 누기 설사하는구나 누기 피도 싸는구나 누기 어전 누는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 거기는 또 더보이버려 다 이렇게 깨끗하게 무상공 구르장하고 다녔더라고. 일어나 이런다만 너 저 턱이 올라가 거기 올라간다만 나 거기 똑바로 서지 뭐 차려대라 이런단 말이야. 차려대요 거기 올라가서 차려다고 차려대면 서래요. 그 따르죠. 그럼 저런 어디 간지 없어져요. 아 몇 분 거기다 세워놔요. 그 다음에는 뚝 내려와요. 야! 잠 다 깼냐? 잠깐만. 제자리에 앉아라. 이러나. 그럼 또 앉았어요. 이렇게 약 한 달이 넘었을까? 하루 개어가 와서 이 뒷문을 딴단 말이에요. 요만한 이 철로 개구멍을 따닥따닥따닥 열쇠 조각처럼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 다 그 문을 딸 때는 아들 다 조합되다. 조사 받으러 나갈 때 이 똑바로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해방되니까 누기로 데리러 나와 데리러 나왔을까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문을 딱 닫으니 야 거 나오라 이렇단 말이에요. 거 몇 번 나오라 나를 딱 나오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2탄입니다.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예심이 들어가겠는지 뭔지 나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리얼하게 함경북도 도보뷰 구루장 생활에서 거기에서도 나름 낙천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 구루장에서의 삶의 단면을 이번 편에서는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저는 입술이 바삭바삭 탑니다. 너무 긴장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